안녕하세요. 크레카입니다. 이번에는 Substance Painter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ubstance Painter를 소개하겠습니다. Substance Painter는 알레고리드믹사에서 만든 3D 페인팅 툴입니다. 뭐 3D 시점이죠. 거기서 바로 브러쉬로 칠할 수 있어요. 물체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줄여서 서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시네마 4D를 썼는데, 전 쓰다 보니까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더 편리하더라고요. 네. 일단 쓰는 이유는 포토샵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뭐 브러쉬로 뭐 색칠하고 그리고 필터를 정해서 복잡한 텍스처를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아시겠지만 3D Max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나 김프 등을 이렇게 왕복하면서 텍스처 제작하는 게 번거롭죠. 그래서 서펜을 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양은 좀 높은 편이에요. 이 밑에 화면을 보시면 텍스처 이 품질이 상당하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양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뭐 실행은 되는데 이게 느려요. 그래서 꼭 저는 그래픽 카드를 사서 장착하시는 거 권장하고 싶네요. 예. 지포스 GTX 600, 라데온 HD 7000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최소 사양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다운로드는 일단 스팀에서 판매 중인데 15만원입니다. 이게 구하기 힘드면은 이제 검색을 해서 받으시거나 제가 동영상 아래 설명을 써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치는 간단합니다. 뭐 인증이나 그러면 복잡한 건 없어요. 일단은 이 책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책은 없고 유튜브에서 GB맨드라고 검색하면 강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 한국 분이 찍어서 올린 강좌인데 저도 이거 보고 많이 배웠죠. 예, 그리고 서브스턴스 공식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고 또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3D 스튜디오 맥스 제압하기라고 거기 꼭 가입하셔서 밑에 메뉴에 서브스턴스 페인터 있거든요. 질문 답변도 할수 있고 자료가 많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전에 만든 이민 탱크인데 여기서 뭐 매핑하고 그다음에 포토샵에서 이거를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왕복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상당히 귀찮죠. 근데 서브스턴스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불러놨습니다. 예. 이렇게 칠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되죠. 네. 이제 본격적인 강좌는
다음부터 시작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꼭 아까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강좌가 상당히 많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네. 강의를 끝내겠습니다.